나왔을 때보다 우리는 안 먹을 텐데 굶긴다고 하니까 더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이사야 58장 6절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잠게 하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살리 고치나실 기념기도원에 제가 대교부장부터 시작하여 교목장 수석 부목사를 할 때 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날은 여지없이 한 10년 가깝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밥 먹으라고 해도 금식을 하고 옵니다. 되게 은혜 받으려고. 근데 희한한 것은 금식하니까 매국고 죽을 것 같고 기력이 세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들 받고 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목격도 해보고 체험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비록 먹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영적 양식을 아주 흡족히 잡수시고 위로 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막힌 것을 뚫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친 것이 막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져서 온 사람이 부시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불행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행복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외롭고 쓸쓸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평강 기쁨 소망 사랑이 막 넘쳐나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고린도서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보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에 보니까 거룩한 직책이 해방받지 않기 위하여 받아야 할 은혜가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성령 감화와 감동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랑의 은혜를 받고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대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게도 쓰신대요. 할렐루야. 징계받아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라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이제 오늘과 내일 참석하시면서 큰 은혜 아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이라서 사명이 참 무겁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사는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부흥에 가서 그냥 편하게 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벌써 말문이 막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을 신학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 스타일로 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정말 좋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마귀 역사는 허상이지만 마귀 주방은 실상이에요. 여러분 병든 것은 허상이지만 병 치료받은 것은 실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주 흑암의 권세 돌림병이 역사하여 원흉이 충만하여 이 바이러스가 역사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은 전부 허상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은 전부 실상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같이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왜 떠냐? 이 중풍기가 있어서 떠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놈은 마귀 새끼들, 병마들, 질투들, 뉴욕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마음을 갖고 통 큰 배짱을 갖고 여러분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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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
상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움직이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돼. 자, 왼쪽 사람 들어오실까요? 자, 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했고 보지 못하는 것들 뭐라 그랬죠? 증거.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제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꿈이 넘칩니다. 사랑이 막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증거가 임하는데 오늘 김정길 목사님이 찬양을 하실 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췄다고 하셨는데 진짜입니다. 환희가 임합니다. 즐거움이 임합니다. 진짜 균형 잡아봅시다. 자, 제가 믿음은 그러면 실상과 증거입니다. 죄송해요. 자,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믿음은 제가 한번 할게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뉴욕 교회의 실상과 증거가 지금부터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뉴욕 교회의 실상과 증거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목회 현장에도 올해부터 실상과 증거가 임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주님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주님의 참 제자로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왕, 임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이상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하시고 민족을 여러분 정말 없애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십니다. 뒤에 무리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놓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미국의 폭발적인 부흥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께 신령한 곳에서 붙들려 살기 원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종들을 세우십니다. 즉 당신의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너무 크게 하나요? 선족족이요. 예. 이상해도 그냥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예. 저 한번 쳐다보시고 저 한번 쳐다보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뭐 무슨 달랑말랑 해도 안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하에게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귀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복음의 본질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참 제자로 세우셔가지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회 목사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남성 여성 지도자 목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거나 사실까요? 오라, 오라. 머물라, 머물라. 가라, 가라. 쫓으라, 쫓으라. 이 4단계가 오늘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라의 단계에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시지 않고 콜링, 부름이 없이 절대로 제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해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손드는 것만 안 되니까 내가 지원하여 신학이라 가서 주의 종이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원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출병으로 쓰임을 받으셔요. 즉 오라 하시니 오늘 성경에 13절에 부르시니 오라니 와야 여러분 주의 종이 되시는 거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지 오시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부름이 없이 내가 그냥 뭔가 해보겠다고 막 설쳐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정말 체크하고 리체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가서 그 큰 거울 앞에서 이만호 너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셨냐? 너 지원병 아니냐? 하나님께서 착출하신 거 맞나? 정말 부름을 받았냐? 그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물론 제가 지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뽑아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확실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잠깐 귀신들과 싸워서 이긴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종도 치고 목사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철권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재충만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는 그런 음성을 확실하게 받고 주의 종이 되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일이 안 풀린다든지 교회가 팍팍팍 동의 안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는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원병은 아니고 하나님이 착출하여 선택받은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이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부르시니 즉 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은 모두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범한 점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가 없고 교육 크게 받지 못하고 권세가 없고 신분이 없는 유명인사가 아닌 무명인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착출하실 때가 많습니다. 누가라고 하면 닥터 이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뭐 사도바울 같은 사람 빼놓고는 거의 너저리한 사람들 같아요. 오늘 제가 한번 연구를 조금 연출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다고 하는 그런 방을 붙여놨습니다. 회당에 근엄하게 앉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누가 될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상으로 꽉 차서 앉아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오라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면서 팔을 짚고 그리고 불안무식한 말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고 생선냄새를 탁탁 튀기고 긴 자화를 신고 눈은 팽 들어가고 이 뼈가 무슨 뼈입니까?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형편없이 팔을 짚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노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믿음의 안경을 탁 쓰시고 마음과 죽은 거침없이 버릇없이 굴고 있는 베드로를 전하여 베드로 너 합격! 좋다고 막 그냥 손짓하고 발짓하고
난리를 칩니다. 저리 가서 있거라. 두 번째, 오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수줍어가지고 나올까 말까 하고 기둥 뒤에서 요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보니까 행주치마도 들고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정말 백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함도 있어야지 저렇게 여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우 하면서 다 노노노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드레 너도 합격! 다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라고 했더니 벤트를 이 깃박에다가 꽂고 그리고 막 눈은 도둑놈 눈 같은 사기꾼 같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다 일어나가지고 막 저놈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세리 마태 같은 놈은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 너도 합격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면서부터 시작하여 증거, 증거를 보여주시오. 증거가 아니면 못 믿겠으나 증거를 보여라.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지. 저렇게 처음부터 증거 타령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제자가 되냐? 다 노노노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너도 합격.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보라고식하고 거칠고 예의 없고 돈 없고 그냥 막 깡다고 있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일단 와서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딱 씌워주시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기도하게 하시니까 훈련받다 보니까 여러분 모두 다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수녀식을 건방지지만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차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허락하시면 좀 따라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청각 교육시키나 이런 말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나중에 수줍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단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라의 단계에서 합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합격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시작.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공부에 내리기도 하는 전세 주권자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가 너를 칭의하냐 불러 나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가도 우리 집으로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가도 우리 살지 못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주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그 이름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질 정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집사람이 나 먹여 살겠지만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결정을 했으니까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부목사나 전도사님을 만약 썼다고 하면 그거 생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이 불러서 주의 종이 돼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걱정합니까? 저는 요즘에 굉장히 정말 40년째 목회남 중에서 제일 오래 모아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정말 많았지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 집사람이 저를 머리 깎아주는데 여보,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이 머리 뒤에가 허여가지고 아주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새까맣게 나오고 있어.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얼마나 수시 요새 점점점 막 흩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죠? 머리숱이 좀 많아진 것 같죠? 이야, 가만히 카운트해 보니까 새 교회를 계약 딱 해놓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을 키웠을 때부터 그때부터 머리가 나더라. 이빨도 충치도 조금 있었고 좀 그랬었는데요. 좀 시끌시끌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 치과에 안 가서도 아주 좋더랍니다. 그리고 왕성해요 아주.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건방지게 야이도 순봉기 조현희 목사님 제자가 됐다 해가지고요. 어린 나이 30도 안 된 나이에 가서 30에 대동상이 돼버리고 여기 뭐 심하자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그 인사법이 그 당시에 35세가 대동상이 돼요. 근데 조현희 목사님과 최재현 목사님 그래도 저 2만 원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저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30에 인사면접 불러가지고 30에서부터 대교장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인사법을 바꿔라 해가지고 이교장으로 한번 부르더라고요. 인사면접이 김낙현 장으로 딱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대교장 하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30살의 대교장에서 2만 5천 명을 맡았어요. 간 데마다 인사 내로 모이니까 뭐 구역 다람 예배는 뭐 갈 수도 없는 거고 조담 예배는 100명 200명이만 모이고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 2만 5천 명을 맡았으니까 최하로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6천 명부터 1만 5천 명 어떤 때 2만 명까지 모이게 되면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가 잘난 줄 알고 조용기 목사님의 그늘인데 이게 제가 잘난 줄 알고 설교를 막 제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뉴욕에 와가지고요 뉴욕에다가 제2의 여의도 순봉교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기도도 충분히 하지도 않고 한참 그냥 뭐 교회가 160인가에서 막 붕이 돼서 뭐 300명, 400명, 500명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밥 먹고 뭐 앉을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시건방지게 로발랜드에 4만 5천 스퀘어 피트를 갔다가 기도도 안 하고 전부 장로님들이 한 12명이 전부 다가 목사님 파킹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자 파킹 난 큰 데 가다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큰 데만 본 거예요. 큰 데만 그 성도들하고 같이 로마랜드 가니까 그냥 성전도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4만 5천 스케프 보니까 그리고 파킹 난 또 좋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덜커덕 그것을 계약을 했네요. 이야 당시에 2만 6천 290
우리 은행에서 서론을 받아가지고 그걸 덕덕 사고 먼저 목사님이 빚을 가지고 있는 거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거 그것을 꺼버리고 그걸 다그닥 샀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26,200불씩 내는데 그 당시에는 한 주에 3만 불, 4만 불, 5만 불 들어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웬걸 잘못된 건물을 사고 난 다음 이야 8년에서 9년 동안 26,200불을 내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쪽 교회도 있고 그쪽 교회도 있고 뒤에 또 파킹 나사로 모계지 받은 거 정말 모가지도 많이 쫙쫙쫙 막 줘야 되는데 이게 심장 뛴다는 게 기적이고 부도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요. 그때부터 머리가 막 휘기 시작하고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야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제 집사람이 항상 24시간 옆에서 웃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견디겠더라고. 여 힘내세요 하는데도 아 이게 뭐 돌 앞에서는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자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자만 165만 불 건물 하나가 상당하고 부도 안 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요. 그래서 감히 이제는 그것도 정말 거기 안 갈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162가를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162가 안 팔고 저것부터 그냥 싸게라도 파는 건데. 그런데 안 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감히 부어가지고, 이러면 그냥 자신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에 신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골로 가게 만드시오. 얼마나 아득한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바꾸었어요. 야, 부도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성도들이 8년, 9년을 기다려줍니까? 거기 갈 적에는 뭔가 으쌰으쌰해가지고 꼭 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1년 지나니까 또 목소리가 나더니 2년 지나니까 뚝뚝뚝 소리가 나더니 성도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뚝 막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뭐 고생하는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감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못 갔다가 저 프레시베트의 루트론 철치 거기에 그걸 가서 이렇게 녹화하니까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실도 일단 좋다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가 그냥 억수로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참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고쳐줄 테니까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든지 그 입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의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거의 이튿날부터 비가 쏟아지면 그냥 우리 영류가 돼가지고 똥오줌 냄새도 나고 가을 날 고쳐가지고 터져서 나오기도 하고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물 퍼내는 걸 다 산전층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여기 와가지고 뉴욕에 와가지고 물 푸는데 그것도 똥물을 부기 시작하는데 이거 말도 못하고 했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우리 집사람은 비가 새벽에 오면 새벽에 걱정이 돼가지고 달려가고 낮에 걱정은 일하다가 오고 달려가고 저녁때 한밤에 또 달려가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표시 안 나게 3년을 잘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순간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늘 음성을 받고 그때 제정신을 딱 들고 야 마음을 비우겠다 마음을 비자 이렇게 마음을 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찾는데 다 깨진 게 아니었었습니까? 한 번은 부동산에서 목사님 교회 좋은 거 나왔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러길래 가보자 갔는데 딱 가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마음에 다 들어가서 난 뭐를 보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부동산한테 그냥 확 욕은 안 했지만 외면하고 그냥 왔습니다. 건방지는 거지. 마음을 비운다고 해놓고 주의 종이 마음 비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다른 부동산에서 저기 리들레 더글라스 파크의 스프링필드 뒤쪽에 가면 전부 아름하고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가보시라. 그 내가 조금은 반신반의해서 혹시 거기 아닌가 하면서 따라가봤지. 그랬더니 거기야. 요번에는 그냥 뒤쪽에 한번 이렇게 돌고 그냥 나왔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한 200만 불짜리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 조금 중국 로운 회사를 또 갔어요. 뭐가 진줄 알고 틀렸는데 그 또 매력 거기 또 찾아가요. 아 그랬더니 가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롤에서도 하지만 부동산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가십시다. 참 좋은 데가 있습니다.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딱 탔죠. 그랬더니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더니만 또 그 자리로 또 가죠. 세 번을 그 자리로 갔는데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무 툭탁하고 미련스럽고 고집세고 정말 겉으로는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교만이 그냥 하늘에 그냥 찌를 정도로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세 번을 그냥 내리 글로 꾸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빌고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계약해놓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척척척척척 알아서 하는데 야 빚 없이 일불도 빚 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게 만들어주시고 또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매주마다 어제는 또 두 가정이나 오고 어제는 또 지하실 다 고쳐가지고 정말 케이크 갖다 놓고 막 절단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고 행복한지 로발렌 성전 가기 위해서 8년 동안 건축 헌금은 그냥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몇천불밖에 안 되는데, 이야. 요번에는 가보니까, 여기 갔는데 보니까, 고치는데, 정말 수만불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통해서는 만불, 8천불, 5천불, 최하 3천불, 2천불. 이래가지고 수리하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다 하고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주의 참 제자로서의 사람을 제가 못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이당에서 정말 마음을 빌고 나를 부르시니까 책임져 준다고 확신을 갖자마자 그런데부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할 것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것 회복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물질 축복 주실 것 다 또 주시고 할렐루야. 아마도 간증을 이제 앞으로 또 한 날이 또 생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큰 선교관을 또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냥 막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난 주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의 본질에 서가지고는 정말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돈 걱정하고 그 다음에 뭐 큰 교회 세워야 된다. 성도가 많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왔는데 아 그러고 나니까 고생만 쉽살나게 하고 지금은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않고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도가 마찬가지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을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점점점 회복돼서 벌써 앉을 자리가 없게 하셔가지고 이제 텔레비를 걸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진작 이렇게 통신차로서 순종하고 비울 걸 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도 많이 있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한 종은 한 종을 정말 천국까지 사심없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정말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려고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의 마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단계 빨리 수료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시간 반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조금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오라의 단계에서 부르셨으니 당신은 합격입니다. 시작! 오라의 단계에서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할렐루야. 저 대신 옆에 사람들이 수료식을 한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가 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머물라.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크게 느꼈어요. 이 머물면서 정말 진작할 걸, 과거의 화려한 경적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되지도 않았는데 된 척하고, 실력도 없는데 실력 있는 척하고, 설교도 못하면서 설교 제일 잘하는 척하고, 이게 제자가 아닌 사인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이 행복, 주일날마다 요즘엔 2월 1일부터 새성전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제 집사람이 밤새서 닦기도 하고, 뜰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전부 다 뜯어 고치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뭐 잡돌 난 거 전부 하고, 파킹 난 한 10여 대 될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보내주셨고, 밭이 또 이 교회 사이즈보다 더 클 것 같아요. 밭이 또 이렇게 쭉 있고, 또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정말 차를 한 500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이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갈고 닦고 씻으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불 뽑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오라고 하셔서 불러서 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큰 거 준비하면 크게 쓰임 받고, 깨끗한 거 준비하면 깨끗하게 쓰임 받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네. 여러분, 머물러 다니면서 오늘 성경 좀 보세요. 13절과 14절에 거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머물면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할 예수 제자 훈련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론에 대해서 다 좀 일가견들이 있으시니까 여기다 뭐 부인은 설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터득하고 제가 좀 체험하고 제가 깨지면서 좀 알았던 말씀만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일단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 받고 목회자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러면 성령 받은 것과 충만한 것은 다르지, 성령 세례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좀 다르거든요. 일단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각양각색 여러분 은사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방언기도의 은사는 내 신앙의 개인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시와 참미와 신령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시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미와 신령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께 영적 기도와 신령한 성령 충만한 그런 신령한 방언 찬송과 더불어 영적인 기도하는 것은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환란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돈 뺏길 때, 그다음에 교회가 막 날아갈 때, 이러고 우리가 정말 무시함을 받을 때, 우겨싸움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고분다 망할 것만 같은 그 같은 때, 저는 호세아 2장 15절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 새벽에 주시더라고요. 아굴굴자로 내가 너를 소망의 눈으로 삼아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자, 역경지수가 클수록 축복지수가 늘더라. 다시 한번요. 역경지수가 클수록 축복지수가 커지더라. 시부서 시장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한쪽 머리에 시험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진하면서 정말 사생대로 만드시기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다 심은 거예요. 애매한 고난도 있고 뭐 마녀 역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 다 몽땅 정말 그 고난에 관한 것은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참 제자가 돼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복음의 본질에 닥쳐가지고 참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앞에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배우에, 가정의 배우에, 교회의 배우에, 성도들 배우에 타주시고 성령이 계속 밀어주세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가야 갔거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고난 받고 난 다음에는 주의 윤례와 길을 잘 정말 알게 되었고 그 발걸음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뛰어놓을 수가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반사로 이 고난과 역경들과 환난들과 많이 통과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중에 받으셔야 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받을 때 확 빨리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갑시다. 고난은 빨리 받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받은 것만큼 한쪽 머리에 여러분 고난받은 것만큼 이상의 큰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성령과 함께 죽고 살아야 해요. 선조도 성령께서 말하셨다고 말씀을 증거하게끔 확신 갖고 나가는 성령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감옥 감옥을 막 연출하게 하시더라고요. 시안에요. 선조 준비를 별로 못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말하셨다고 말씀을 증거하게 나가다 하면 여기서 훌쩍거리고 저기서 훌쩍거리고 막 통곡을 하고 난리치고 막 변화받고 은사가 임하고 뒤집어지고 주인인데도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는데 그건 모두 다 성령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결제받을 때 월요일날 목사님하고 저는 단 주의 종으로 다니더라도 부목사와 조용기 목사님 항상 월요일날 근무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선교사를 다 13절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그 보고를 이제 월요일날 합니다. 어제는 목사님 70만 가운데 45만 7천 명이 출석했습니다. 뭐 이런 보고를 드리지. 11절은 35억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아 근데 그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에 딱 가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보고를 하지 말고 여기 앉아봐라. 이번 목사야 예 나는 말이야 우리 집사람하고 산 지가 지금 26년이 됐는데 우리 집사람 김성애 사모의 속성과 인품과 성격보다는 희한하다. 난 성령님의 성품을 알고 성령의 속성을 더 잘 알 것 같고 성령께서 뭘 해야 기뻐하는지를 알 것 같아. 우리 집사람보다 난 성령의 성격, 성품을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탁 받았어요. 목사님이 기계고등학교 중퇴하시고 장로님들이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을 하나 사서 두시는 게 좋지 않냐고 그래서 국민대학 졸업장을 사줬다고 아주 솔직담백해서 성도들한테 탁 고백을 하시고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나는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이야 굉장히 많이 읽으셨죠. 왜냐하면 문학 박사를 뭐 준다고 할 만큼 시적 감각이 뛰어나시지만 그런데 그분의 그 모든 하시는 그 모든 걸 보면 설교할 때도 아까 심화자 목사님 아까 그 인용하시던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설교 잘 해주시죠. 설교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식사 같이 하시죠. 성령님 같이 주무십시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아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아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성령이 저렇게 단일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신구나. 이거를 충격적으로 정말 배우기도 해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울어봐도 심써봐도 애써봐도 되지 않거든 나 이런 식으로 안되고 누구로 안되고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안되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앞자는 자 정말 다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회복,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 봉사자의 삶을 감당하고 열방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주시고 의와 찬송을 발생하는 이러한 축복을 이사야 61장 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머물러 있는 사람 동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어죽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나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책임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하십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인내심에 뚝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인내하자.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지루하지 않으시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감사는 0점부터 하는 겁니다. 감사는 0점부터 하는 겁니다. 감사는 0점부터 하는 겁니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시험방지인 성도나 주의 종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0점 받쳐놓고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70점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잡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100점 안 됩니까? 왜 집도 못 팔아주십니까? 왜 교회 안 세워주십니까? 왜 성도가 안 됩니까? 꼴값을 통해 꼴값을 원래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시도로 빵점으로 이러분이 그냥 나와가지고 접시도로 빵점으로 간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점만 돼도 그냥 감사해야 돼요. 30점 되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솔직히 감사해야 됩니다. 50점 되면 자다가 벌떡벌떡 다섯 번씩 일어나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70점 됐다 이거든요. 정말 남청 날아다니면서 감사 엄청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태어날 때 여러분 기저귀 차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링 걸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보니까 동물을 만나 나도 보니까 형제가 있어 나도 보니까 거처할 것이 있어 다른 거 다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이 은혜를 몇 점으로 환상하실래요? 이건 점수가 안 나와요. 정말 좋은 이렇게 주의 종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도가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해야 한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내심의 뚝심을 갖고 그냥 감사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희한해요. 전혀 성도를 그쪽 방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서 성도 하나 왔을 때 저는 고민합니다. 1부 역장한테 맡기나 1교부장한테 맡기나 2교부장한테 맡기나. 아 1부 역장은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3부 역장은 성령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인생까지 짜장면 짜장면하는 걸 산단 말이에요. 저 7부 역장은 저거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부자라는데 그래도 아이스크림 산다든지 짜장면 잘 산단 말이야. 고민을 합니다. 되돌이기면 원망 불평에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양을 맺겠다고 그 사람 쫓아낼 수가 있거든. 그런데 감사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밥도 좀 살 수 있는 넉넉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딱 맺기면
이걸 안 고치려고 그냥 교회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진짜 짜장면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감사만 가지고 잘 돌보니까 성도가 안 떨어지는 것 마냥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사람이 붙고 친절해야 감사 붙고 합시다. 인사 플러스 인사 플러스 찬사 플러스 찬사 플러스 감사 있고 감사 있고 대경사 대형사. 당신에게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래도 인사자라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정말 이렇게 찬사법을 자꾸 쓰는 이거로 대경사를 하지 않겠어요? 주의 종이 원망 퉁퉁해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무거지상을 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었겠지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머물면서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장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지진이 나고 열전이 압살아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다 쫓당망해 가지고 책더미에 가서 이리저리 굴르고 기왓장 가지고 짐 부스러움을 그냥 막 이렇게 긁어내야 속 시원할 것 같아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릴 때 4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와서 여러분 정말 그 도와준답시고 와가지고 막 핥히잖아요. 인과응보론 입장에서 야 요바 니가 친구야 니가 죄졌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많은 거 아니냐 재앙이 많고 온역이 많은 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주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상처난 거 그냥 촥 뿌리고 이런 짓을 했는데 욥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욥기서 40장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네 명의 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더라. 욥은 지금 죽을 맛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감사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 갑절에 회복을 시키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자녀들도 아름다운 정말 아들 딸들 다 회복시켜주고 손주 사비 보면서 어마어마한 갑절에 따블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힘들수록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어려울수록 감사하자. 그 다음에 정말 돈이 없을수록 교회가 힘들수록 밥 많이 사자. 그리고 식사 대접하자. 이런 주의로 이제 조금 실천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다 접고 여러분들한테 기나투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머물면서 반드시 해야 해서 이건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신명기 15장 10절로 18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말씀.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머물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깃뚫린 종이 되어야 됩니다. 떠납시다. 주의 종은. 길을 뚫어야 한다. 오늘 제가 길을 좀 뚫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미 여성 목회자님들은 길을 벌써 뚫으신 분이 계신데 오늘 진짜 길을 한번 뚫고 가야 됩니다. 이 금식성회 때 길 뚫지 않으면 언제 길을 뚫겠어요? 이 영적인 길을 분명하게 뚫어야 되겠는데 자 영상이 안 나오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 내 동족 시부리 남자나 시부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며 이 안식년이죠. 6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7년째 됐을 땐 분명히 놔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놔주고 동물도 놔주고 뭐 밭도 그 다음에 논도 다 땅덩어리도 놔주지 않습니까? 이 안식년이니까. 그런데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자게 하지 말고 여태까지 일을 했으니까 1년치 일했으면 1년치 6년 동안 일했으면 6년에 여러분 머슴과 머슴이 일했으니까 3개월 줘야 되거든요. 자 영상 나왔네요. 자 그러면 14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양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우리 주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대로 주시므로 그
너는 애굽 땅에서 존귀하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만나봐 내가 오늘 내가 저에게 영영 안만 종이 만일 너와 내 주님을 사랑하고 너와 동방이를 좋게 내게 전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구나 하거든 17절 송곳을 가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교정에게도 그같이 앉으리라. 그가 여섯 대 동안 동굴에 싹쇠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몸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 금식성에 와서 요 기만 뚫고 가시면 끝납니다. 설교 앞부분 뭐 다 뒷부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진짜 참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귀를 뚫어야 돼. 오늘 귀 안 뚫고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귀를 분명히 뚫어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2, 3번 안에 끝납니다. 이 말씀은 자 6년 동안 일하다가 여러분 자유 해방이 돼가지고 싹 밟고 가면 그만인데 어떤 노예는 주인님 나 주인님이 집이 좋아요. 나 딴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난 주인에게 귀속되고 싶어요. 주인님하고 나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송곳을 가져옵니다. 박태기 목사님 송곳 두 개만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송곳을 가져다가 문설주에 갖다 대고 길을 갖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막 뚱심 뚱심이다. 성경이잖아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에 내가 물을 대고 막 뚫으면 낭장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마치 송아지가 코뚫에 뚫을 적에 막 그냥 아파가지고 이리띵저리띵면서 코를 그때 피를 막 쏟듯이 길을 뚫을 때 피가 낭장에 흐릅니다. 자, 일단 기가 뚫렸다 하면 기 뚫린 종과 기 뚫리지 않은 종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기 뚫리지 않았을 때는 눈치꾼이야. 세워라, 내워라, 가기만 하면 된다. 주인 한 곳에 일한 척하고, 그 다음에 주인 있을 때 일한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아주 그냥 슬쩍슬쩍하고, 그리고 기 한쪽인 종입니다. 때만 참으면 된다. 기 한만 참으면 간다. 돈 받고 간다. 요런 눈치꾼이요. 사기성이 농하지만 기가 뚫린 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저희 절간에서 보면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머슴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상에 나는 가서 먹는데 그 머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절간 저 바깥에다가 멍석을 한 다섯 개 깔아요. 그리고 저기 쫙 거기다가 이제 상을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먹습니다. 그런데 머슴 셋 중에서 두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내쫓더라고. 1년 된 우리가 쫓더라고. 그런데 이경호 씨라고 저 전라도에서 오신 분인데 아 그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앞뜰에서 일을 하는데 농두렁도 잘 접고 풀도 잘 먹고 그래서 소 잘 기르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 위해서 입안에 셔같이만 놀아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을 장관에 들여가지고 이남 그 다음에 1년을 나가지고 우리 절간 한쪽 구통에서 살게 만들고 제가 서울에 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잔뜩 아예 집을 지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기 뚫리지 않은 종으로 쌍만 바랄 때가 많고 여러분 이 거품 좋아하고 사이즈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 대접받기 좋아하고 섬김받기 좋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 뚫린 진짜 종이 돼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참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뜻과 때를 따라서 그분의 정말 중심 사상을 가지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 뚫린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기 한번 들으실까요? 네. 송곳이 아직 안 왔네요. 영적인 송곳으로 뚫고 그냥 지나갑시다. 자, 한 분 손 한번 이렇게 대실까요? 죄송해요, 목사님들.
아버지 선생님, 감히 제가 이런 걸 근엄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길을 뚫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의 기도를 한번 떠나서 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기가 뚫리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습니다. 눈치껏 목회했습니다. 기한적인 종이었습니다. 기한적인 종이었습니다. 시간만 뺐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인 성령의 손으로서 저의 아집을 뚫어주옵소서. 고집을 뚫어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권세인 나를 순수한 주님의 제자로 써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증거하겠나이다. 성령 목회하겠나이다. 사천을 영성으로 목회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전하며 목회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뻥 뚫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길을 뻥 뚫어 주옵소서. 뚫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뻥 뚫렸습니다. 아, 정말 약간의 의식을 가져봤지만 신상에 필요할까 정말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은 깃뚫린 종으로서의 삶을 사니까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성도가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쪼록 정말 이 깃뚫린 참 종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본에 충실한 것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찬양하면 하신 말씀처럼 성경 기도 찬송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늘 감사함만 가지고 정말 인내의 뚝심을 끝까지 예, 지켜나가면서 기가 뚫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2단계 그냥 약식으로 가겠습니다. 2단계 수료하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께서 수료증 좀 주세요. 자, 피아께서는 2단계 머물러 있을 단계에서 훈련이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자, 죄송해요. 그래야 좀 남을 것 같아요. 자, 3단계는 뭐라 그랬죠? 오라. 그 다음에 머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니지. 세 번째는 가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4절에 또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 파워 전도를 요즘에 제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162가 했을 때 장로님들 모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쁜 그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성령 파워 전도했을 때는 교회가 막 그냥 붕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막 어느 정도 붕대는 거니까 바빠지더라고요. 목사가 교계 활동하냐, 뭐 이렇게 만나냐, 뭐 행사 치르냐. 그래가지고 싹 잊어버리니까 역시 주의 종이 전도하니까 교회가 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성도들이 막 도움을 해줘야죠. 양떼가 양떼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이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한참 전도할 때 어떻게 미쳤냐면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383가족으로 전도할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막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에 저를 만나는 사람이 누굴런지 하나님 아버지요 버스를 타고 지금 학교를 가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나 버스 탄 사람 중에 저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152번을 타고 사당동에서 이제 그 서울역에서 딱 갈아타고 가련동 순복음 신학교를 딱 가기 위해서 차를 갈아탔어요. 아 근데 거기 어디니까 홍문동 고개를 쫙 넘어가지고 청구 비용을 했는데 그쯤 막 달려가는데
아이 기사분이 갑작스럽게 구불이 그를 꽤익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 비탈길에다가 저는 뭐 앞에서 그냥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기도 좀 하니까 이러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기불이 그를 쫙 받으니까 꽤익하다 보니까 이야 저 뒤에 앉았던 사람과 서있던 사람이 막 손상대같이 그냥 뒤끌나리면서 달려와서 딱 와서 부딪히는데 이야 어떤 처녀가 15cm 이상 되는 빼도 구두를 신고 그냥 구두에다가 막달로들이만 그때 제가 하얀 양말에다가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아 근데 막달로들이 와서 그냥 꽉 빠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피가 촥 튀는 거니 피가 저는 물론이지만 그 기사 그 오른쪽에 이 팔까지도 피가 튀고 옆에 앉았던 사람도 피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몸둘 바를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니 무릎을 꿇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에서 닦아들이 손수건을 가지고 마저를 막 묶는 거예요. 그래도 피가 막 터져나오니까 아, 정말 아팠어요.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피가 막 터지니까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야 옷을 찢어 이 둘째 옷을 갖다 속옷이라는 얘기 안 했는데 둘째 옷을 팍 닦았더니만 훔쳐매는 거예요. 그리고 효원이 이 앞에 있으니까 가시지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와서 나 발을 갖다 콕 찐 게 아니라 내가 아가씨 뜨둑뜨둑 밑에다 내가 응원할 때 그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말도 못하는 거야. 일단 내리시고 그래서 모아산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내렸더니 한절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안 아파요. 진짜 속은 되게 아팠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피가 막 터졌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 되면 돼요? 어느 병원에 가실 거예요? 돈이 좀 있는데 왜 버스 타는지 몰라 그 형님. 돈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말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가 되게 하시려고 제가 기도를 항상 해서 382가정을 하고 이제 383가정째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는 순복음 신학생 지금 편입해서 지금 3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가시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발 좀 얘기 좀 하세요. 제 소원은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과거에 나갔으면 지금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갔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1차 갔다가 하는 짓거리 보니까 역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담을 쌓고 아예 교회를 싫어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되게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고 있는데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러면요 나가지요 막 그래요. 이번 주일날 11시에 내가 있는데 한 9시 반쯤 오시면 그 교회 앞에 메라톤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커피 한잔 사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치료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가서 보니까 벌써 나와서 있어 기다리고 있어. 보니까 성경 찬송을 가져왔어. 야, 자기가 벌써 9시쯤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사드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 옛날에 잠깐 귀신하고 싸웠던 얘기 좀 등등을 이제 쭉 하고 그래서 재밌게 듣더라고. 귀신.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를 제가 만났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아야 우는 아야 다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11시 예배 거기는요 30분 전에까지 여러분 1시간 전에 그 당시에는 1시간 전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거기 대선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전화해가지고 탁탁 얘기해가지고 자리 앞에서 셋째 줄 조영진 목사님 가장 잘 보는 자리 딱 예약을 해놨습니다. 딱 11시 예배가 시작되는 내용 보니까
첫 번째 뭐 제목하고 서른한데 벌써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흘러뛰기 시작하면 또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 그냥 정신없어. 휴지도 갖다 드리고 갖다 주면 되고 성경을 막 봤는데 은혜를 주머니 받고 얘기하는데 너무 큰일을 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시라고. 한 시에 똑같은 말씀이죠. 아유 똑같은 말씀도 괜찮다. 한시에 끝나고 짜장면을 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라고 했더니 나 오산리 기도원 소식 들었는데 거기 가서 회개만 되냐. 야, 거기를 또 모셔라 됐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요. 그분이 주의 종이 돼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야 사람 발전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파워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파워 전도 못하겠네. 여러분 저희 뉴욕의 플러싱에서 해봤는데 여러분 다 해보셨죠? 자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으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자는 무조건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냥 사장님 그러면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 회장님 그래야 됩니다. 자 회장님 그러면 얼굴 흉내게 술을 딱 참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3분 안에 끝내야 돼. 결심까지 딱 잡으면 회장님 그러면 좋아하고 여자들은 옛날에 사모님 그러면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여사님 그 다음에 뭐 여자분한테도 회장님 그러면 아유 그냥 뭐 안 나빠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잡았다면 제가 딱 잡으면 장로님들과 주위에 전도자분들이 딱 둘러쌉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옆에 물론 있지만 눈치 탁 뜹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가운데 이쁜 아가씨한테 메모 같은 거, 전도지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딱 제가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디옥계 이만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 TV 설교 많이 했고 레디오 설교 많이 했으니까 많이들 알아봅니다만 알아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맨침에 이거 붙잡고 얘기하면 야 이 사람은 놔 지금 나 바빠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가야 돼 친구 만나야 돼 뭐 회사 가야 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딱 잡고 이거 놓으시면 절대 안 되고 설교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축복 기도합시다. 이래 나가야 돼요. 그 축복 기도 속에 구슬지게 여러분 그 기도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한국에서 이 영만리 정말 그 파라다이스에 이 좋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교육 정보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 쭉 보는데 이렇게 딱 보고 며칠 왔을 때 주름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정말 잘 사시려고 하는 중 하나님 복도 받았겠사오나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주름이 이렇게 많이 잡고 손등도 이렇게 거칠어지도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조금 울음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지 못하고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수련해지는 거. 그러니 벌써 내 손에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 이건 벌써 등고구마 완전 다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내가 잘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 안 돼. 왜? 아멘 하면 다 자기 놓아주는 줄 알아. 끝난 줄 알아.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주위에서 하고 나는 그냥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하시라고. 결심까지 끝내야 돼. 요게 한 3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못 때문에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구원 받았습니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딱 이제 하고 나면 완전히 딱 잡혀. 그래가지고 일 거기서 딱 끝나면 이제 제 사명 거기서 딱 끝나면 이쁜 아가씨가 아양거리면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예, 초청장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자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눈물 흘린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전화번호 확실하게 알려주고 이름을. 그래가지고 전도하니까 얼마나 잘못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태리 안경 가서 전화해 보셨어요. 저기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태리 안경 가서 우리 뭐 딱들 가가지고 그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딱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막 하니까 뭐 깜짝 놀라더라고. 맨 처음에 막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안정하는 줄 알고. 근데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사장님하고 내 손을 딱 잡으니까 아이고 신이 하고 나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아
교회 다녀도 네 많은 목사가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십시오. 간절히 축복기도 했어요. 불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호황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진짜 그 아주 불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동네가 요새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불란서 갈지 몰라도 거긴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 사모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갑에서 100불을 가지고 목사님 꼬리 달아가지고 오늘 멘바더라고 시원한 것 좀 사잡시기 바랍니다. 당대는 전도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이발소에도 가고 하여튼 3분 안에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전도하니까 아니 교회가 주의 종이 전도하니까 성도들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새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 파워 전도하자. 전도하자. 사모님만 같이 하세요. 둘이만 가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은 뭐 보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성도들 전도대원들 있으면 하시면 끝내줍니다. 자 전도기 3단계에서는 빨리 인사하고 수료를 해야 되니까 자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볼펜 놓으시고 자 반짝반짝 시작 반짝반짝 크게 하세요. 반짝반짝 내 영혼이 반짝반짝 내 자식이 반짝반짝 내 가정이 반짝반짝 내 직장이 반짝반짝 내 사업장이 반짝반짝 일본 말은 삐까삐까 다시 내 영혼이 삐까삐까 내 생활이 삐까삐까 내 자녀가 삐까삐까 백날 천날 삐까 번쩍해도 안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이들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 오른대가 어딥니까? 주의 품인데 주의 품과 같은 여러분 주의 종 주님의 품 같은 주의 종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야고보서 9장 끝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준다고 빚을 가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 사람은 지금까지 지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들, 성자들 엄청난 죄를 간근히 용서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전도의 축복의 권세입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흥회가 다른 거 있습니까? 가서 그냥 막 전도하게끔 만들고 지금 당장 제가 전도할 사람 손들라고 하고 일켜 세우고 담임 목사님 사진 찍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대개 부흥회 청하면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가거든요. 만약에 내년 이맘때 꼭 오기만 한다면 전도 할 사람 일으켜 세워가지고 아예 작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섯 가정 열 가정 할 사람은 다 각인시켜놓고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연락해봅니다. 전도했습니까? 그럼 가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의 참 제대로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3분의 2 공생에 귀신 쫓고 병 고친 이유가 뭐냐?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 나셨지요? 크게 하세요. 왜 여러분 이 땅에 나셨지요? 왜 신학교 가셨지요? 왜 주의종이 되셨지요? 왜 생대새끼 밥 잡수셨죠? 왜 교회 하려고 하세요? 왜 교회 지으시려고 하세요? 사실은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뉴욕 교회가 목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범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 그냥 막 매주마다 그냥 뭐 해외 가든지 안 가든지 넘어가든지 손톱에 침하든 하면 내놔도 여지없이 꼭 가시더라고요. 교회 회장한테 총무하실 때 보니까 아쉬울 때도 참 많았지만 전도한다고 하니까 제가 잭스를 못하겠더라고요. 축복기도만 하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하십니다. 저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동네 가가지고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아까 이수했나요? 수료 좀 드렸나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당신은 가서 전도하시기 때문에 수리합니다. 시작! 당신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죠. 자, 네 번째가 뭐지요? 쫓으랍니다.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분명하게 전도를 위해서 귀신 쫓는 겁니다.
오늘 성경 15절 봅시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20절부터 30절 그 중에서 27절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먼저 간절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한 시름쯤 얼마나 남았나요? 몇 시에요? 12시 10분 됐습니까? 10분. 한 10분 정도 안에 끝나면 되겠네요. 존 허스턴 목사님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을 오늘날 만들어주신 키가 제어되신 미국의 선교사 목사님이 서대문 내거리에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수석 부목사하면서 교목장 일을 할 때 제가 사별을 보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존 허스턴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허리를 숙이지만 이게 무슨 구두지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두입니까 여러분? 무슨 구두? 무슨 가죽? 소가죽? 아닙니다. 또? 양가죽?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무슨 가죽? 말가죽. 예? 모조 아닙니다. 말가죽? 더더욱 아닙니다. 뱀가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저 뒤에서 2층에서 금연철한테 뱀가죽이야 그런데 빠져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뱀가죽이랍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자기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안식년에 자기 집에서 휴가를 받고 큰아들 갖고 같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큰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지고 그냥 혀를 내밀고 이러면서 막 넘어오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야 비단 용 같은 그냥 그 뱀이 툭 떨어진다 보니까 10m가 넘어오래요. 12m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뱀에 물릴 것 같으니까 집안으로 막 뛰쳐들어가가지고 그 큰아들이 역총을 가지고 와서 뱀을 쳐서 탕탕탕탕 나가가지고 이 머리를 짓무겨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아깝더래 그 뱀이. 그래가지고 처마 위로 이렇게 쭉 거기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코를 이렇게 뺏기니까 가죽을 쫙 뺏기니까 쭉 뺏겨지더래요. 그래서 혼자 못 뺏겨가지고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아들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끙끙대면서 뺏겼대요. 그 알맹이, 알맹이는 다 이 까만 잡에다가 넣어가지고 청소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가죽만 뜨는데 무거워서 못 뜰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죽.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아 구두방에 갖다 좀 구두 몇 켤레가 생길까 하고 고민이 되더래요. 갔더니 네 켤레 반이 나온다. 얼마나 큰지. 그래서 네 켤레를 다 해줬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고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신고 뭐 뱀 가죽 여자분들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들 둘이가 신고 그래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에 우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뱀의 머리를 짓밟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귀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같이 짓밟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다 일으켜서 와가지고 다같이 짓밟읍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 둘 셋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과 그 창도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다니더라 이렇게 와가지고 인상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그냥 막 유행병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공포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면역성이 사라진대요. 무서우면 일단 두려우면 벌써 면역성이 쫙 녹아내린다. 난 상관없어. 우리는 교회는 안 가도 주일 예배 드리지만 그리고 마귀야 몸을 관리 잘 하셔야지요. 객기 부리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괜히 통하지 말고 손 잘 닦고 준비는 잘 하시되 생각 좀 많이 잡수고 어저께 저는 그래서 뭐 식사를 많이 해가지고 왔지만 어저께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음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배추 사다가 생강 잔뜩 집어넣고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그 마늘하고 양파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고기를 다 잘라가지고 이만한 대야에다가 막 그냥 끓여가지고 먹게 하고 물이 많이 생기더라고. 물을 다 따라버리고 그걸 가져갔더니 그렇게도 잘 먹더라고. 여하튼 남미 음식을 또 가져와가지고 코로나 병 대체하는 그런 그 음식 종류를 다 15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예, 세빙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아 이거 무서워하러 들어야 되는 결과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감람산의 대화인 정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저기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 거기 보니까 정말 너희가 미혹받지 마라. 그리고 뭐 이런 저체 기근과 절대와 난리와 지진이 임하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8절에는 정말 1, 2절에 10만 규모로 미혹이 임하고 3, 4절에 보니까 불꽃말이 뛰고 5절, 6절에 보니까 거만 뛰고 지진이 임하고 7절, 8절에 보니까 총세만 뛰어서 19분과 4만 권세가 임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계시록 6장과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감람산의 대화에 일지에 미혹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처치의 기구와 전쟁과 난리 지진 뭐 임하고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 대접 사건이 임하고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정말 복과 마법의 운명이 임하여 정말 아무래도 전쟁이 치를 때까지 각가지의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걱정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해서 나눠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철이 나가지고 왜 엄마 없냐고 그랬더니 저를 놔놓고 1년 있다가 우리 엄마가 죽으셨대. 그것도 절간 귀신에게 굴려가지고 물귀신하고 연결돼가지고 물에 풍덩, 물에서 날고라 해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살만 받았어요. 애기가 그냥 핏덩이가 여러분 그 엄마 없이 산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물귀신한테 갔는데 걱정하지 마라 손주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너희 엄마가 전까는 수원의 판딱선에서 큰 절 99관절의 절을 흐르다 놓고 그걸 짓는 과정 속에서 인보 300명과 황소 30마리가 동원돼가지고 기경 났고 이 전까지냐고 몸이 세약해서 먹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하다가 귀신한테 붙잡혔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독대, 잠깐의 우리 장독대가 이 교회만큼 큽니다. 한 300개 장독이 올라가 있는데 그 장독에서 올라가서 영어같이 차이체들을 막 넘고 30번 탁 돌그라면 아 시원하다. 그리고 미움만 잡수시고 그랬던 제 어머니께서 이제 안방에 누워가지고 아유 아유 죽기를 자처. 그러다가 감남에서 부르니까 감남 올라가서 세리 떨어지는 곳에도 올라가서 춤을 춰도 안 떨어졌다. 옆집에 송신의 아줌마가 심장병에 걸리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경기도 화성군 송산매 열풀이 525번지 용수동이라고 하는 저희 집에 귀신의 집 갑시다 하면 수원에서도 여지없이 우리 집에 갖다 줄 정도로 소문이 그렇게 절간 귀신이 판을 치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누르니까 그 집은 어머니 딱 물에 빠졌을 때 제 작은 아버지가 어떤 저녁을 잡수었는데 딱 문을 열고 가보니까 큰 용수동, 대농인데 거기에 푸른이끼가 껴지는 그 우물에서 어떤 여자가 살살이야 하는 괴성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인데 그냥 손살같이 가서 딱 던져놓고 인공호흡시키려고 하니까 그 얼굴 보니까 우리 엄마인 자기의 형수인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인공호흡 조금 시켜놓고 목사님을 그 당산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분을 모셔다가 안수를 받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6개월 살고 약식 세례 받고 천국 갔다는 얘기가 제 엄마 일의 끝입니다. 자 이렇게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는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 왜 엄마가 따라오고 아빠가 따라오고 저는 형제들이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의 날 왜 도시락을 정말 좀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하고는 도시락을 제가 작은 엄마가 싸줘가지고 다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아 학교 느티나무에다가 내가 도시락을 다 옹쳐놓고 8명이 뛰기 시작하는데 준비 차렸다 하면 1등 하면 뭐
크레용도 주고 뭐 노트도 주고 막 그랬죠. 그래서 뛰는데 그거 쳐다보다가 저거 못 먹으면 나 오늘 그냥 굶는 거다 하고 그거 쳐다보다가 준비 차려 딱 했는데 여덟 명이 뛰는데 제가 몇 등 했게요. 월등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제가 보면 살고 싶지 않고 자살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기적이 찬 저를 갖다가 제 사촌놈이 교회에다가 갔다가 놓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목사님이 도대체가 이 새끼 좀 기적이 찬 놈 이놈 좀 여기 좀 데리고 나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기도실에 갔다 오면 제가 자꾸 막 그냥 뭐 엉금엉금 와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목사님이 헷갈려가지고 설교 주를 잃어버리시고 그런다고 이 새끼 좀 여기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제가 거기 항상 올라갔다는데 나도라고 이 새끼 때문에 도대체 설교 못할 거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이 새끼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라오는 새끼를 보니까 이건 나중에 목사 된 새끼라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간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연장 가지고 싸웁니다. 절간을 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트런졌다가 낯이 있잖아요. 근데 약주 좀 잡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주 잡수고 난 다음에 앨콜 중독자가 돼가지고 확 던져버리면 이 낯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 형님 둘째 형님 목사인데 여기 팔뚝을 딱 자르고 뒤주에 가서 다 붙여가지고 뚝 떨어지면 어린 마음에 저것을 내가 그냥 감추고 다니게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도 죽어라 해가지고 창칼을 갖다 팍 던지면요 창살을 가서 딱딱 붙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고춧가루 싸움 이런 거 아세요? 몰라요. 예, 인류 최초 싸움인데 큰 주전자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고춧가루 한 바가 되지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들여가지고 목을 밟고 눈, 코, 입, 귀에다가 그 뜨거운 고춧가루 갖다 들면 5분 안에 직사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절간 안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니 저 그건 뭐 연장 싸움은 이미 벌써 다 끝났고 그 우리 저 작은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옆방으로 팍 차니까 우리 아버지가 팍 푹 넘어지다 가더니만 발로가 목을 막고 고춧가루 주전자를 갖다 꾹꾹꾹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하, 내가 순간 보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죽네 해가지고 내가 날래게 뛰어가지고 이단 옆창으로 작은 아버지를 다 쳐가지고 오물에서 찬 물을 갖다가 이렇게 싱거드리고 곧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10시간 만에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가지고 살으셨어요. 이런 거 말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에 정말 100배, 1000배 하나만 더 여기 제가 여기가 여기 하얀데 요게 지금 7cm가 찢어졌는데 제가 교회를 갔다 오니까 교회 성경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자기가 낳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특하고 아이 그냥 뭐 야 참 잘한다 아 이래야 되는데 이놈 새끼 너 때문에 절간이 시주가 안 들어오고 오죽자는 절간에 손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세시랑이 세시랑 큰 거예요. 농사들 때 막 뿌리 캐내고 돌 펴내고 세 개를 가지고 뒤에서 성경 부분이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있는 신앙을 세 신앙 가지고 팍 찍었는데 두 개가 빛나고 하나가 찍혀가지고 팍 쓰러져서 기절을 했죠. 제 아버지가 제 할아버지가 외양간에 쑥을 갖다가 말린 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저를 급히 지혈시켜서 예, 살았다고 저를 가끔 놀리시는데 할아버지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 만드시려고 이렇게 살리신 거지. 할아버지가 살린 게 아닙니다. 그랬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가정이 절간에 변하여 교회가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 형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정말 부자여 제주들 돈이 있으니까 아쉽지 않습니다. 수원농림구에서 아키바라산을 최초로 제공받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상을 많이 탄 가정이고 화성군에서 제일 그 흑백 텔레비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화성군에서 바로 트랙터를 제일 먼저 받은 집이 우리 집일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고 절간만 그냥
불교만 숭상하는 그런 집인데 하필은 교회를 갔더니 제가 국민학교 2학년 초였는데 강의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순복 목사가 아닙니다. 말로요. 너 네가 예수 믿고 성령세례 받고 방언기도 하면 너희 절간이 변하여 교회로 될 수 있어. 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학교 국민학교 2학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학교에 가면 그냥 방언기도만 삼아 하는 거예요.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산수공부 시간에 제가 반장을 했는데 담임선생님께 경례 하고 산수 공부를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울렁울렁 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막 흥분이 되더니만 왔으니 믿겠나라 방울뜨거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산수 공부 시간에 방울뜨거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화장실 뛰쳐들어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지금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를 주님의 말씀을 한다는 그런 된 것이다. 물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가도 살지 않을 것이다. 물 가운데 가도 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고아청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한다는 말씀 동시에 가지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간에서 이 뭐 그냥 굿하고 그런 날이 종종 있었어요. 저 때문에 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를 가서 억지로 붙잡게 해서 대를 내리게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대부수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방언기도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앞으로 이제 그 부탁 그런 적에 내가 네 절간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감리교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너도 그냥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연합작전으로 마귀 등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님들이 지금 제가 전도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저희 사촌, 오촌까지 12명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사모님까지 합치면 20명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카페 같은 둘째 형님 1m 90인데 그냥 날마다 술집에 가 있는 우리 형님을 갖다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그 형님이 워싱턴에서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잘 감당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주의 종들이 함께 큰일이 있으면 모이면 7, 80년이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다 무조건 마귀를 물리치는 거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천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전파하는 주의 참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말씀하시면 믿는 사람이면 이런 표적 따르는 곳에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며 새 방울을 막으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맞지 않고 해를 받지 않냐고 믿는 자는 인자에게 손을 보기도 한 즉 낳는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뉴욕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참 제자로 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영적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도인비가 말한 것처럼 도전과 응전을 만나면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도전세력이 나와도 응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의 정말 훈련으로 만나서 여러분들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 그건 수료증을 드려야지. 자 마지막으로 자 귀신 마귀와 병마는 당신의 밥입니다. 축하합니다. 마귀와 병마는 당신의 사단에게 수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대로 한번 일어나봅시다. 한번 기도하자. 30분 됐죠? 예. 길었습니다. 근데 원래 1시간 반 해달라고 하셨더니 이제 자 손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갑시다.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하셨으니 아버지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만큼 주여 마음을 위해서 우리 책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제 머물면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사하면서 기뚫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성령 파워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서 마귀 귀신 쫓고 하늘을 확장시키는 우리 부여한 목사회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 받아 우리 간절히 주여 성령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